왔어요, 왔어요. 제가 엄청나게 기다리던 택배가 왔는데요. 전에 NCT 도제성 컴백했을 때 향수 굿즈가 나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거 바로 주문했습니다. 이거는 SM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NCT 뷰티 카테고리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실 지금은 둘 다 품절이라는 거. 근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4월 25일에 주문했는데 요번에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류 다 사봤는데요. 요거는 79,000원, 요거는 각각 49,000원씩이었습니다. 진짜 가격은 좀 사악한 듯? 하여튼 요거 위에 거 먼저 까볼게요. 이렇게 이름이 다 써있는데요. 요게 재현이, 요거 정우, 요거 도영이 겁니다. 재현이 거 먼저. 포장 엄청 고급스럽긴 하다. 짜잔. 이렇게 포카랑 그리고 향수가 들어있어요. 우와, 이거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럽다. 미쳤어. 이렇게 재현이 이름이랑 향수 이름이 써있어요. 뭔가 되게 남자 스킨 같은 냄새인데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수평? 이라는 설명이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정우 향수. 짜잔. 여기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네. 이건 여기. 이건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 처음 맡았을 때 바로 오이향 같은 느낌이 확 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시트러스하고 꽃향 이렇게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상큼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지막 도영이 향수. 짜잔. 요거는 파란색. 도영이 향기가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이거는 처음 맡았을 때 되게 달달하다 이런 느낌 많이 들고 비누 향인데 조금 약한 비누 향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 요게 제 호불호 없을 것 같은 느낌. 요거는 되게 남자 향수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나고 그다음에 정우 향수가 제일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포카 기대돼. 짜자잔. 와, 씨, 개멋있다 진짜. 사진 미친 거 아니야? 대박. 짜잔. 아, 요게 그 숲 향기를 만들었나봐. 여기 숲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향을 설명하는 사진인가봐요 이거. 자, 두 번째 도영이. 짜잔. 와, 이거 사기를 너무 잘했는데? 도영이 미쳤어. 생각해보니까 도영이 포카가 없더라고요. 짜잔. 요거는 바다의 향을 선물할게 라고 되어있네. 아, 이게 약간 바다 향을 담은 건가봐요. 오호, 그렇구만. 자, 그 다음 정우. 짜자잔. 아, 귀여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우랑. 정우는 묻어있는 거리 향 같은 그런 느낌인가봐요. 이렇게 해서 도제성 개인 향수 까봤고요. 2탄도 가져올게요. 도제정 향수까지 2탄! 이번에는 도제정 향수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79,000원짜리. 이것도 향기 진짜 궁금해요. 짜잔! 와,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포카. 와, 대박. 엄청 고급스러워. 이거 그때 앨범 커버에 들어있던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향수가 샜어요. 여기도 지금 종이 다 뒤에 젖어있는 거 보이시죠? 진짜 이럴 거야 SM? 포장 똑바로 안 해주냐고. 자, 일단 한번 닦아주고. 아, 이게 뚜껑이 제대로 안 닦였었어. 아, 진짜. 제 생각에 요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고정이 잘 안 되네, 보니까. 그냥 눕히지 않는 걸로. 향은 벌써 스포당해버렸어, 지금.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뚜껑에 이렇게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앨범 커버에서 보던 요 도제정 향수 모양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대로 덕질하는 느낌? 너무 이쁜데? 우씨, 또 샜어. 진짜 용서가 안 되네, 이거. 자, 뿌려보겠습니다. 되게 고급스럽고 뭔가 잔잔한 그런 향기인 것 같아요. 엄청 이렇게 세지가 않아가지고 무난하게 뿌릴 수 있는 그런 향기인 것 같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머스크 향도 살짝 섞여있는 것 같아요. 왜 용량 많은지는 알겠다. 자, 그리고 포카. 여기에는 포카가 되게 많이 들었네요. 짜잔. 보면은 이렇게 4개가 들었네요. 하나 둘 셋. 짜잔. 요거는 단체 포카. 요렇게 존잘 약간 흔들림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어. 정우 하나 둘 셋. 짜잔. 좀 전에 뽑은 정우 거. 요건 요번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재현이. 짜잔. 요렇게. 이거 좀 전에 나온 건데 저는 요게 좀 더 마음에 들긴 하네요. 마지막 도영이 포카. 짜잔. 요렇게. 어머어머어머 미쳤어. 둘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건. 와, 도영아 너무 멋있다. 아, 진짜 이번에 이렇게 포카를 4장을 얻었고요. 이거 향수 살짝 새는 거 말고는 불만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먹을 앨범깡 도제정 향수 개봉기 끝.